역사적으로는 비극을, 생태학적으로는 생명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이곳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비무장지대가 생태의 보고이며 지상 최대의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이유는 동식물의 개체수는 물론 다양한 희귀종이 살고 있다는 데 있다. DMZ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종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조류 같은 경우에는 검독수리나 흰꼬리수리 같이 멸종위기 1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루미나 제드루미 같이 멸종위기 2급이 약 한 그 22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멸종위기종들이 약 30종 정도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종들이 한 30종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는 저희 희귀하고 드문 케이스가 됩니다. 60년 동안 인적이 끊긴 비무장지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대박 창고처럼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곳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둘씩 켜지고 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상 최대 야생동물 보호구역 DMZ. 이곳은 한반도 역사의 유물이자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무장지대의 재탄생을 꿈꾼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DMZ가 분단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곳은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생물을 만나는 것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의 공간들이 그 개인의 행복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 생태계 전반 아니면 우리나라의 생물종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기는 다양한 생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욕심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또 거꾸로 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하느냐는 온대성 생태계 또 미래의 생물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함대적으로 관리하느냐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강에서부터 동해안 동오리까지 총 1292개의 말뚝으로 나뉜 남과 북,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비무장지대. 지금은 변방이지만 언젠가는 한반도의 중심이 될 이곳은 생태 보고로서만이 아닌 통일된 한반도로 향하는 다리이다. 그 준비 과정 중 하나가 바로 DMZ 생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아닐까? 지구 전체의 생태계 입장에 봤을 때나 아니면 우리나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개념에서 봐도 바로 이쪽 지역에 대한 생물 자원의 보호는 미래의 보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는 미래의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해 DMZ 생태연구소에서는 철새와 들꽃 생태학교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 매주 생태 조사를 합니다. 생태 조사를 해서 어떤 생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찰만 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생들이나 또 일반 참가자들한테 그 아름다운 자연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세대별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겐 동떨어져 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일지 모를 역사와 그 속에 자리 잡은 비무장지대. 이러한 비무장지대의 체험이 청소년들에겐 어떤 의미로 작용할까? 한 학생의 DMZ 생태 체험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발견한다. 저희들 그 탐사원 학생 중에서 캐나다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하루는 나랑 같이 된 건데 나를 뻔히 쳐다봐요. 나는 이 생태가 아름답다, 생태가 중요하다 막 설명하는데 그 학생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이상해요.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이 민통선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원시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시림은 하나도 없고 아주 거친 환경에 그 나무들을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러냐라고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반도의 가장 뼈아픈 상처의 공간이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지 너는 여기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간 곳이
그 논인데 아직도 빨갛게 녹물이 나오는 것을 데리고 갔었어요. 이 안에 엄청 많은 포탄이 지금도 녹아서 땅속에서 피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게 한반도의 이 역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만들어진 이 현상들을 우리가 너는 지금 보고 있다. 비록 여기는 어떤 그 캐나다나 이런 원시인 것지는 않지만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폐허된 공간에서 얘가 복원되어지고 다시 생태계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살이 복원되어지는 이 너는 역사적 현장을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되게 아주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그 뒤로 거기 있는 생물들 더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것은 거친 환경에서 자라난 풀과 꽃, 때때로 발견되는 야생동물이지만 동시에 자연의 질서를 깨닫고 단절된 역사를 잇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않을까. DMZ의 미래에 있어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것은 이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MZ 랠리 평화 자전거 대회.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자전거로 비무장지대를 달린다. DM데트 자전거 대회는 민간인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DM데트 지역을 육군 7사단과 21사단 협조하에 국내의 많은 바이크 대회 중 1년에 단 한 번 DM데트를 달리면서 전 국민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편 청정화천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DMZ 랠리 전국 평화자전거 대회는 일반인의 참여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로 민간인 통제구역을 경기 코스에 포함해 경쟁이 중심이 아닌 자연 생명에 대해 감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화천군생활체육공원 주경계진을 출발하여 화천 상징탑을 경유 출발 10km 지점까지 거의 평탄하며 해상령 7km에 오르면 정상에 해산령 내리막길 12km 평화의 댐 전경이 한눈에 보이며 평화의 댐에서 민통선으로 횡단하는 10km 평탄한 길 야생동물 이동 주의 구간인 함흥령곡의 15km를 어필하면 고개부터 종합운동장 결승점까지 25km 기간은 내려막길 평탄길로 생활체육공으로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DMZ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을까? 평화 DMZ 랠리는 다른 자전거 대회와는 달라서 비무장지대를 라이딩한다 이래서 궁금하게 됐고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상식 시처럼 많은 이들이 자전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풍경이 이들의 마음을 흔든다. 평화의 댐을 바로 지나자마자 민통선으로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병사들이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들어서니까 수려한 경관이었고 정말 경치도 좋았고 새들도 날았고 그런데 참 기분은 찹찹했습니다. 이곳을 여러 명이 그냥 자유롭게 왕래했으면 어떨까 하는 기분을 가졌는데 아름다움은 우연에서 비롯된다고 했던가. 우연에서 시작된 관심의 불씨는 꿈을 낳고 그 꿈은 이상 실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비무장지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창구가 될 것이다. 바로 DMZ가 이러한 희망의 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판소리 뮤지컬 닭들의 꿈 날다의 제작진이 그 주인공이다. 비무장지대에서 만난 닭, 독수리, 개의 우정을 담은 판소리 뮤지컬. 이 작품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가장 힘없는 생명들이 힘을 합해서 꿈을 이룬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그게 배경은 철원인데 철원 말고 파주
북쪽 비무장지대 검은부리 독수리가 되게 많아요. 이 독수리와 닭들의 이야기 중심에다 놓고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비무장지대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새들의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비무장지대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탈출한 또 닭들의 이야기가 또 나중에 나오게 되죠. 네. 살처분 위기에 처한 닭 두 마리가 살기 위해 양계장을 나와 찾은 곳은 비무장지대. 이곳에서 그들은 외눈박이 독수리와 개를 만난다. 무언가 하나씩 부족한 이들은 친구가 되고 언제나 날고 싶었던 닭들은 이들에게서 나는 법을 배우며 다시 꿈을 키워나간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닭의 무모한 열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행 훈련 준비! 최대한 빨리 달려서 날개의 힘을 보탠다! 빨리 달려서 날개의 그러니까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사람들 자체가 다 부족함과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진정한 꿈이 있고 천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닭의 비행을 꿈꾸며 시작된 독수리의 비행 수업은 그러나 비극을 가져왔다. 그러나 끝은 또 다른 시작. 이 비극은 또 다른 희망을 가져왔다. 나도 바람 쐬야지. 지금쯤 우리 언니도 바람 쐬고 있을 기야. 할머니, 제가 날아가서 할머니 언니께 꼭 소식 전해드릴게요. 할머니랑 같이 불렀던 노래도 들려드리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정말 그래줄 수 있겠어? 네, 우리가 나는 법을 배워서 꼭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래.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모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할머니,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기래, 기래야지. 야, 아들아, 오늘 바람이 정말 좋구나. 여기가 천국 같아. 처음 이 작품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공연을 한 게 이제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작년에는 중국에까지 가서 공연도 하게 됐는데요.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또 요즘 특별히 계속 남북 간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공연을 개성공단에서 하면 어떨까? 금강산 가서 하면 어떨까? 그럼 참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DMZ.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비극을 상징했고 아픔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곳에서 전쟁은 멈췄고 지금 DMZ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정전 60주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나간 역사,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 바로 지금 DMZ에 움트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남북을 잇는 다리가 그곳에 놓이게 될 것이다.